이른 아침 전남 고흥의 작은 포구를 찾아온 양기호군. 안녕하세요. 어이, 어떻게 하고 왔는가? 오자마자 터프하게 기선 제압부터 하는 오늘의 사부님을 만났습니다. 아, 여기 오늘 굴 딴다고 해서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아예 가르쳐 주세요. 그래. 몇 살이고? 올해 19살 됐습니다. 학생이네? 네네네. 가보시라고. 예. 아, 이거 큰일이네. 바쁜디. 한창 제철을 맞은 굴. 요즘엔 하루 두 차례 물대에 맞춰 나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신없이 일만 해도 공급 물량을 맞추기가 힘든 시기. 그야말로 굴 수확의 최전선을 향해 출발합니다. 예인선에 끌려 백기를 날리는 바지선. 아, 추워. 바지선에 탄 지호는 작업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추워. 왜 원래 이렇게 추워요? 원래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아, 열심히 해야죠. 근데 지금 손발이 지금 꽁꽁 얼어가지고 너무 추워서 못하겠어요. 네! 출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포기를 해? 진짜 멀리 오다. 원래 계속 공부만 하면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이제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나러 가는 길. 어디 팔려가는 것 같아요. 들떠있는 지호가 사부님은 내심 불안한 눈치입니다. 그렇게 4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 이거 하얀 거 떠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많은 걸 다? 하얀 부표 사이에 배를 세우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부표에 줄을 달고 그 아래 굴을 늘어뜨려 키우는 수화식 굴. 굴에 달려있는 굴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무거운 굴을 기계로 들어 올리고 나서 본격적인 굴 수확을 시작하는데요. 이제부터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리 잡고 그랬다. 이렇게 꺼내면 돼요. 4m 길이의 줄에 빈틈없이 매달려있는 굴을 바지선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 그렇지, 그렇지. 그럼 파국을 올래. 다음 뭐 꿀이 써놔야 그래. 자신의 키보다 더 긴 줄을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거워. 무거워요, 무거워. 그래, 보기에도 아주 묵직하다. 왜 굴이 비싼지 알겠어요. 왜 굴이 비싼지 알겠어? 네, 너무 힘든 일이에요, 진짜. 있는 힘을 다해 굴을 들어올리는 지호 학생.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온몸이 휘청. 무거워. 거기다 까칠한 굴 껍데기까지. 조심해. 예. 얼굴이 안 나와도. 얼굴 조심. 올려도 끊임없이 나오는 굴. 바지선 위로 굴이 수북이 쌓여갑니다. 앞으로 이만큼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못해가지고 한 것도 없는데 허리 아파요. 교실 밖으로 나와 만난 거친 바다. 세상살이의 고달픔을 조금이나마 깨닫습니다. 근데 얼굴에 그게 뭔가요? 이 서울에서 이는 미남이하고 다. 한 시간 넘게 쉴 새 없이 이어지던 작업이 끝이 나고 배 한가득 굴을 싣고 육지로 돌아오는 길. 한바탕 땀을 흘리고 나니 매서운 겨울바람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 너 이거 방금 닦은 굴인데 먹을 수 있어? 예. 맛있게 바로 먹... 이렇게 굽는데요? 바로 뭐? 물에 깨끗이 씻은 굴입니다. 이거를 방금 내가 닦은 굴이요. 네. 그러게 먹어봐야 되겠지, 서울까지 가려면. 예, 예. 원래 바다에를 가면은 모든 종사 바다의 일은 다 힘들어. 줄로 많은 야니까 네. 많이 위험성도 따르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아침으로 오면 엄청 춥고 네. 가기 싫어 우리도 날마다 가도 네. 고된 작업 후에야 얻을 수 있는 바다의 보물 여기 하나 익은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다 익었지 사모님 사부님부터 먹어야 된가? 네, 사부님부터. 그, 고맙게. 예. 잘 먹겠네. 잘 배웠네. 맛있어. 왔다요. 이거 맛있게 익었네. 예. 그러니까. 맛있겠다. 저, 사부님, 저도 좀, 조금. 여튼. 어허, 참. 잘 먹고 또 우리 일이 할 일이 많이 예. 남았으니까. 먹고 힘내세요. 그게. 직접 수확한 굴을 한 입에 쏙! 과연 맛은 어떨까요? 이게 생굴하고 다르게 들비리고 맛있어요, 고소하고. 자, 한 점 더 먹어봐.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다. 우유빛깔 영양덩어리 굴을 호록호록 고소한 맛에 한 번에 반하고 탱글탱글한 속살에 두 번 반하게 되는데요. 지호학생이로다 수확한 굴을 다 먹어버릴 것 같습니다. 야, 좀 남겨서 가져와! 너도 배고프니? 너도 먹고 싶니? 서울 가지 말고 여기서 인건비 받고 배 타서 계속 배 타야? 저 일 잘해요? 일 잘하대. 아 감사합니다. 사부에게 실력을 인정받은 지호군. 그를 기다리는 다음 작업은 바로 굴까기입니다. 바다에서 갓 따온 굴이 산더미처럼 쌓이면 마을 아낙네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살림살이의 보탬이라도 될까?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나서는 굴까기 작업. 깐 굴의 무게에 따라 대가를 받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은 곧 금입니다. 씩씩하게 굴까기 작업장으로 들어온 지호군. 할매! 야, 학생이 배우러 왔어, 서울에서까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주세요. 보는 둥 마는 둥 굴 까느라 바쁜 우리 어르신 최고의 실력을 갖춘 굴까기의 달인입니다. 어르신의 굴까기 비법이 궁금해집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호? 요렇컴 요짝으로 해갖고 옳지 그렇지 그라제 잘한다 이. 가르쳐준 대로 껍질을 두들겨보는 지호 근데 잘 안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부작오부작 해봐. 이거 갖고 오부작오부작. 아 요렇게 해서 확 이렇게 좀 팍 벌려보라 이 말이요. 그러지 그래 찍다가 꽈서 오부작오부작해. 오부작이 뭔지 알 수 없는 지호. 그래서 어르신이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굴 껍질을 딱 찍은 후 살살 비비며 껍질을 여는 비법. 자 이것이 바로 오부작의 정체. 오부작 하란 말이야. 생각보다 어려운데. 아니 너무 어려가지고. 50년생 한 사람들이요. 아 50년이요. 바로 그때 굴을 깨뜨려 버리는 실수를 하고만 지호. 더 이상 가르쳐도 안 되는 걸까요? 어르신은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잘못한다고 결체. 정말 그거 까지 말고 이거 잘못한다고 결체. 아 그래요? 아 요래 가지고 자 오부자 이제야 실수를 깨닫는 지호? 잘못한다고 딱딱 결체가지고 해야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어르신의 비법에 따라 오부작 굴까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열리는구나. 이제 좀 알겠어요. 오부작 이제 알겠어? 이렇게 드디어 성공입니다. 잘했어.
서울 가지 말고 예. 열심히 꿀 까갖고 여기서 돈 벌어갖고 서울로 가라고. 아, 돈 벌어서 이제 귀향해요? 한 3일이면 벌면 서울 여비네 하겠네. 3일이나 더 있으라니 사부님 지호학생이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조금 내봐. 네, 이렇게. 이제 됐네. 그렇고. 그렇지. 그럼 벌써 그거 떨어져. 연말하고 학생 돈 써가고 그리고 이제 제법 굴 잘 까는 지호에게 사부가 뭔가 제안을 합니다. 학생이 이길 수 있어 할머니한테? 아이, 못 이기죠.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도. 한번 도전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굴까기 대회 시작. 굴까기 경력 50년 어르신에게 겁없이 던진 도전장. 그 결과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보는 것 같은 대결. 과연 어르신과 지호는 1분 안에 몇 개의 굴을 깔 수 있을까요? 5, 4, 3, 2, 1, 컴온! 끝났어요. 이번 대결은 어르신의 승리! 지호는 두 개밖에 까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한 3일은 더 돼야 돼. 대결로 말없이 자리를 뜨는 어르신.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수고도 많고 잘했는데 조금 서툰 면이 있구나. 너무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지호 반에서 1등이에요. 그래? 예, 반에서. 반에서 1등이에요. 서울 법대 가갖고 또. 아, 나, 법대요? 제가 네. 다음에 나 좀 봐주고 올 서울. 뭐든지 쉬운 건 없고 열심히 하는 만큼 결실이 나온다는 거를 좀 알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서툰데 묵묵히 받아주시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굴을 많이 먹어보질 못했는데 이제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오늘이 최고다! 오늘 땀 흘려 일한 당신 최고입니다!